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극동유아예. 극동유아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5,200원 30%. 5,200원에 30%. 예, 몇달 됐습니다. 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 예. 일단 뭐이 극동유아도 석유 정제, 뭐 유가 이런 쪽에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얘도 이제 뭐 산업에 들어가는 뭐 기계용 윤활유 생산을 하고 있고, 뭐 화장품에 들어가는 어떤 뭐 윤활유라든가 특수유 이런 것들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기름 쪽으로 엮여 있구나. 그래서 윤활유 사업부와 석유 유통 사업부, 아스팔트 사업부에 엮여 있구나라고 보면 되고요. 이 기업이 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요즘 예. 유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전쟁 예. 이야기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예. 과거에도 그렇게 센 종목이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게 센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극동유화가 이렇게 움직일 때 한국 석유를 보도록 할게요. 한국 석유를 보게 되면 같은 기름 관련주잖아요. 얘는 주가 움직임이 엄청 팡팡 튀어 오르고 지금도 팡팡 튀어 올라가죠. 그죠? 맞아, 이런 게 이제 끼가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진짜 내가 기름 관련주 사겠다 하면은 흥구 석유와 같이 이렇게 끼가 좋은 종목을 사놨으면 지금 탈출도 되고 돈도 벌고 내가 저기 만약에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 유가 올라갔을 때 저기 16,000원을 사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탈출하고 남았잖아요, 오히려. 근데 얘는 지금 보세요. 극동유화는 시청자님 아마 저 10월 달에 사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 맞아요. 5,200원을 샀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됐어요? 네, 안 고자리. 가죠. 애초에 약한 기업을 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대장주 사라, 대장주 사라,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라라고 하는 게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탈출하기가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 자체로 본다면은 뭐 기업의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나쁜 기업인가 하면 당연히 나쁘진 않은 기업입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뭐 장기로 가져가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재미가 있을 기업은 아니에요. 장기로 가져갈 때 어쨌든 막 길게 가져가니까 수익도 많이 내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유가 관련 이야기가 유가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제 생각에 한국 석유와 흥구 석유가 너무 많이 가게 되면 너무 비싸니까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낙수 효과처럼 거기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오면서 이 극동유화 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4만 한 7천 원대라든가, 4,700원대라든가, 뭐한 4천 한 800원, 5천 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손실 좀 보더라도 파는 게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지금 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기까지 올라오는 힘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4,800원에서 5,000원쯤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정리하시고, 만약에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힘이 좀더센 거, 센지 안 센지 좀더 확인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기서 전화 한번 더 주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길 바랄게요. 추가하면서 안 됩니다.